그래서 쭉 보면은 그런 거 보여요. 아, 얘 요즘 외로운가 보다. 이거 보이는 애들 있어. 얘 요즘 외로운가 보다. 아, 얘 요즘 가을 탄다. 빨에도 그게 보여. 어느 정도 알긴 하는데 친하지 않은 여자랑 더 친해지면 어려워. 그거에 대한 답은 줄 수 없거든.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나 같은 경우는 연애를 어떻게 하냐면은 눈이 맞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내가 뭐 유후 이러고 꼬시는 건 절대 안 돼. 그냥 눈치라는 게 있잖아. 나도 얘한테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데 딱 봐도 쟤도 나한테 관심이 있어. 서로 눈치가 맞아. 그러면 연락 주고받는 거거든. 근데 너한테 좋다고 관심 없는데 네가 막 이러고 다가간다고. 그거는 안 된다니까. 근데 친해지는 법은, 자, 안 친한 여자랑 친해지는 법. 친해지려고 하지 마. 부담 주지 말라고. 친해지려고 안 간 애쓰는 거 다 눈에 보이니까 친해지려고 하지 마. 그냥 걔랑 접점만 많이 만들어. 그냥 우연치 않게 걔가 가는 식당에 자주 가는 것처럼, 우연치 않게 걔랑 같은 동아리를 듣는 것처럼, 우연치 않게 걔랑 같은 수업을 듣는 것처럼. 그래야지 이게 마주치는 게 많아야지. 그냥 대놓고서는 친해지려고 찝쩍찝쩍찝쩍거리면 아우 씨발 왜 이래 씨발 이런단 말이야. 알겠어? 만약 걔가 같은 과 다니는 동기야. 걔가 교양 뭐 듣는지, 걔 친구한테 약간 좀 맛있는 거 하나 사주고 정보를 얻어와. 교양 뭐 듣는지 교양 같이 들으면 되잖아. 맞지? 동기끼리 교양 같이 들으면 이제 또 과제 공유도 종종 하게 되고 막 이런단 말이야. 학원이 같아서 접점이 별로 없다고? 접점을 만들어야지. 아, 정 아니면은 씨발 그 학원끼리라도 맞춰서 가든지. 근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어, 안녕? 이걸 할 수 있지. 맞잖아. 솔직히 내 학창시절 곰곰이 떠올려보면은 남자가 먼저 안녕하는 거 되게 호감의 표시야. 왜냐면 네가 계속 먼저 안녕하지? 그거 받아줬으면은 계속 그 뒤로 안녕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계속 안녕 안녕 하다 뭐지? 그게 눈에 익어. 그러다 보면은 이제 좀 덜 부담스러워진다니까? 그럼 어른들은 그 안녕을 뭘로 하냐고요? 인스타그램 좋아요로요. 어른들은 그 안녕을 인스타그램 좋아요로 해요. 좋아요 쓱 누르면 나도 맞춰요. 너도 맞춰요. 어, 이 새끼 내 거예요. 좋아요 계속 누르네. 어, 스토리 올렸네. 답장 한번 보내볼까? 스토리 답장 보냈는데 어, 내 스토리 답장을 보고 답장이 정성스럽게 오네? 그럼 자연스럽게 DM 이어가는 거지. 국룰이지 이거. 야, 그래, 너도 인스타 마팔하고 좋아요나 갖다 박아라. 이게 최고다. 요즘은 DM이, 아, 다 그렇지 않나? 슈! 그래서 스토리 쭉 보면은 그런 거 보여요. 아, 얘 요즘 외로운가 보다. 이거 보이는 애들 있어. 얘 요즘 외로운가 보다. 아, 얘 요즘 가을 탄다. 스토리 눈팅만 해도 그게 보여. 왜냐고, 보면은, 나 지금 외로우니까 빨리 스토리 답장 줘. 이런 느낌 물씬 풍기는 스토리가 여러 번 올라온 애들 있어. 스토리만 봐도 외로운 애가 보여. 너네 몰랐구나. 이거 국룰이야. 서로 좋아요 누르면서 호감작 하다가 뭐야 우리 서로 호감작 좀 한 것 같은데? 이러고 이제 스토리 좀 의미심장한 게 몇 개 올려놔. 어, 너무 심심하다. 아니면은 뭐 그런 거 요즘 유행하는 거 있잖아. 요즘 유행하는 거 내 첫인상은 어때?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올라가면 이제 뭐 첫사랑 친구 막 이런 거 나와 있잖아. 거기에 이제 남자애가 괜히 뭐 첫사랑 이런 거 클릭해. 그러면 아 뭐야! 이런 거 DM 하는 거라고. 이번에 후배한테 과제 핑계대고 아쿠아리움 가자고 할까 하는데 오늘이 후배 생일이 던데 제 생일 축하는 민폐일까요? 이름 좀 슬픈데. 그런 찐따 같은 마인드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좀 확실히 쳤을 때라고 확실히 쳤을 때 그런 마인드로 할 거면 하지 마. 안 하지만 못해. 아니 뭐 생일 정도는 축하해줄 수 있지. 이렇게 당당한 입장이면 하면 되는데 씨발 내가 생일 선물 내가 생일 축하해주면 순화하려나? 이런 마인드로 보내면 다 보여. 하지만 내가 생일 축하해도 될까를 고민하면 어떡하니? 그거는 좀 그렇지. 자연스럽게 답장받을 무물보 이러고 그치? 무물보! 인스타 셀럽 뭐 방송하는 사람 유튜버 아니면 왜 올리겠어? 나 지금 너무 심심해. 너무 심심해서 이 시잘때기 없는 질문들을 받고 싶어. 근데 이걸 왜 받고 싶을까? 이 질문이 받고 싶은 거야. 맨날 내 사진에 좋아요 누르는 너! 이럴 확률이 높죠. 근데 이제 하여튼 그렇게 무물보 올리면은 답장 오는 거는 이제 애매한 느낌. 형 관심 있다던 여자애가 방금 카톡으로 길 가다가 만났을 때 잘 들어갔냐면서 선톡 와서 40분 정도 톡했는데 이거 그린라이트 맞지? 진짜 너한테 호감이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어이구 씨발 그린라이트니까 바로 고백 공격. 이건 안 된다. 이건 안 돼. 시작 단계야. 이제부터 호감작 하는 거야. 지금 걔가 그냥 좋아요 누르고 댓글까지 달아준 거야. 인스타로 따지면은. 알겠지? 그냥 딱 그 정도야. 계속 좋아요 주고 받아야 돼. 최근에 오래 만난 남자친구가 인스타 실수로 좋아요 누르고 취소했는데 잠결해봐서 아, 이게 꿈인지 거야. 현실인지 모르겠지만 짜릿해. 물어보고 싶다 후 참아. 그 남친 상황 알려줄까? 아 얘는 잘... 아 씨발 X됐다! 뭔지 알지? 이런 적 다들 한 번씩은 있잖아. 아니면은 친구들끼리 얘기하다가 야 너 내 여친이랑 헤어졌냐? 전 여친 이쁘지 않았냐? 아 그냥 뭐 어떻게 된지 보여줄까? 이러고 기다려봐. 전 여친 인스타그램 보여줄게. 보여주다가 친구가 보다가 오... 야 미안! 하트 눌렀어! 개새끼야! 이런 경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경우일 수도 있어. 친구들끼리 술 먹고 내가 이런 적 있거든. 전 여친 얘기 나와갖고 야 너 걔 사랑했잖아. 아버지 사랑해. 막 이러고 마시다가 야 걔는 잘 지내냐? 인스타 들어가봐. 이러고 인스타 쓱 보다가 야 봐봐봐 이러고 야, 사진 볼래? 이러고 뺏어가갖고서는 몰래 좋아요 하나 눌러놨어. 근데 걔 아직까지 그거 몰라. 우리가 걔 한눈 반 사이에 몰래 좋아요 하나 눌러놨거든? 그것도 위에 사진 말고 아래 사진으로.
최근 사진 누르면 실수로 누른 것 같잖아. 그래서 실수라고 포장도 못하게 아래 걸로 눌러놨단 말이야. 아, 그러라고? 아, 근데 뭐 연락이 왔다면 우리한테 지랄을 했겠지? 지랄을 안 했잖아요. 연락이 안 왔나 보지.